둘째 날 말씀 제목은 오늘 여러분들 본원 메시지에 이미 다 핵심적인 그 메시지가 다 나왔죠. 핵심은 착한 밭, 착한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것이 핵심적인 메시지입니다. 마지막 때는 하나님 앞에 설 준비를 하는 때라고 할 수 있죠. 왜냐하면은 그 하나 앞에 설 그때는 지금까지 각자가 평생 살아온 자기의 열매로 영원한 자기 운명이 결정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제도 마지막 때 예수님이 키를 들고 자기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기 위해서 오신다 할 때 열매 맺지 못하는 나무는 도끼에 찍히게 되고 열매 없는 쭉정이는 모아다가 꺼지지 않는 불에 던지게 된다고 강조하셨지요. 천국은 열매 맺는 알곡만 들어가는 것이지 그냥 교회에 있다고 해서 성경을 안다고 해서 예수를 지식으로 안다고 해서 그런 형식적인 조건이나 경력을 가지고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즉 밭에 씨가 뿌려졌다고 해서 다 그 밭들이 열매를 맺지 않는다는 것이 그 메시지입니다. 천국은 예수님이 어디에 임한다고 했냐면은 이 세상에서는 우선 우리 마음에 너희 안에 임한다 그랬죠. 천국은 우리 마음에 임한다. 로마서 10장에도 우리의 믿음이 뭘로 믿는다 그랬어요. 네가 마음의 믿음으로 마음에 믿는다 그랬어요. 믿음의 핵심은 우리 마음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도 우리 마음의 핵심이기 때문에 천국에 들어가는 열매도 우리 마음 안에서 형성되는 것입니다. 이 마음이 이렇게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비유가 마음밭에 대해서 설명하십니다. 마음이 내 운명을 좌우하고 마음의 어떤 상태가 되느냐에 따라서 내가 열매를 맺고 못 맺는가 하는 것이 결정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 나라가 우리 마음에 임한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은 우리 마음이 영적 전투의 현장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 나라도 우리 마음에 임하지만 반대로 하나님 나라를 빼앗고자 하는 악한 마귀도 내 마음을 사로잡아서 악한 마귀의 나라도 내 마음에 있는 것이에요. 내 마음이 악하면은 내가 내 마음에서 말을 악한 말을 하게 되고 내 마음에 품은 것이 내 눈으로 그렇게 악하게 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만 마음에 임하는 것이 아니고 반대로 악한 마귀의 나라도 내 마음에 임하기 때문에 서로 이 두 나라가 내 마음을 뺏으려고 마음을 차지하려고 서로 영적 전투가 일어나는데 내가 어느 편에 서는가에 따라서 내 영혼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서 4장 23절에는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지킬 만한 게 많지요. 여러분들 재산도 지키고 직장도 지키고 육신의 생명도 지키고 자녀들도 지키고 지킬 만한 것 중에 가장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왜?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했습니다. 영적인 생명이 여기서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아무리 많은 재산을 가지고 지식을 가지고 학벌을 가져도 그 사람이 마음을 마귀에게 뺏기면 그 사람은 영적 생명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내 마음 상태가 그러면 어떤 상태인가를 한번 시험해 볼 수가 있겠죠. 뭐 그걸 수술을 해서 열어본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내 마음의 상태는 영적인 상태이기 때문에 내 마음에 하나님의 영적인 말씀의 씨를 뿌려보면은 마치 리트머트 시험지처럼 말씀의 어떤 색깔로 어떻게 반응하는가를 통해서 내 마음밭의 상태를 알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마지막 때를 준비하면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준비하셔야 되는데
먼저 마음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현재 내 마음 상태가 어떤가를 진단하셔야 의사가 병명이 뭔지 증세가 어떤지를 진단해야 처방을 할 듯이 하나 앞에 열매 맺기 위해서는 먼저 여러분들의 마음밭을 한번 체크해 보시고 체크되었으면은 처방약은 바로 이 성경에 나오는 하나의 말씀이 말씀으로 이미 다 처방전이 나와 있기 때문에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마음밭을 개간하고 바꾸어 나가는 것이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우리가 해야 되는 신앙생활이라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교회에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그냥 성경 지식 쌓기 경쟁이 아닙니다. 그거는 하나의 방편이요 수단이지 그걸로 여러분들이 영적 생명을 좌우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열매 맺지 못하는 마음이 나중에 불에 던져진다는 걸 생각하면은 좋은 마음밭을 맺어야 되는 이유를 먼저 아시고 두 번째는 좋은 마음밭이 될 수 없는 원인을 알아서 그것을 해결하면은 누구든지 다 좋은 마음밭이 되는 것입니다. 좋은 마음밭이 되어야 좋은 열매를 맺고 나쁜 마음밭에는 나쁜 열매를 맺는 것이 그것이 가시와 엉겅퀴를 맺는 것이라고 성경이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고 하나님을 섬기기 전에 먼저 여러분들의 마음밭을 준비해야 그 하는 일이 의미가 있죠. 왜? 그래야 그 하는 일에 열매가 있지. 마음밭을 나쁘게 가지면서 예배를 드려도 열매가 없고 찬양을 해도 열매가 없고 그런 마음밭으로 기도를 해도 기도에 열매가 없는 이유는 마음밭을 그대로 두고 종교 행위를 하니 변화가 없고 열매가 없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 내 마음을 준비해서 영적인 열매를 거두는데 남은 인생을 전력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네 가지 마음밭이 나왔죠. 오늘 드라마에서도 나왔지만 세 가지 마음밭은 열매를 맺지 못하고 네 밭 중에 오직 한 밭만 열매를 맺습니다. 먼저 우리 열매를 맺지 못하는 세 가지 마음밭을 한번 보고자 합니다. 예수님은 각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의 씨를 뿌려주면 그 씨가 어떻게 반응하는가를 통해서 우리 인간의 마음을 네 가지로 비유하고 있죠. 네 가지 밭 중에 세 가지 밭은 열매를 맺지 못하고 한 밭만 열매를 맺는다는 것은 무엇을 뜻하겠습니까? 이게 이 세상의 현실을 뜻하는 거죠. 많은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똑같이 듣기는 해도 열매 맺는 사람은 매우 적다는 것입니다. 자, 그냥 산술적인 통계로 봐서도 여기 1700명이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지만서도 정말 좋은 열매로 수련회를 끝나고까지 계속 열매를 맺는 사람은 25%에 불과하다는 얘기가 되겠죠. 똑같이 말씀을 눈을 바로 뜨고 마음을 다하여 듣지만서도 4분의 3, 75%의 사람들은 열매를 맺지 못하는 채 그냥 인생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이게 예수님의 진단이에요. 열매 맺지 못하는 사람이 많다는 것은 말씀을 듣기 위해서 하나님의 청함을 받은 사람은 교회에 많으나 청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으로 택함을 받는 영혼들은 매우 적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성경에도 예수님은 구원받는 자가 많습니까? 하고 제자들이 물을 때 적다고 그런 것이죠. 이걸 여러분들 명심해야 됩니다. 이건 현실이고 실제요 예수님 말씀인 것이에요. 그래서 이 세 가지 마음밭 75%에 해당되는 이 사람들은 평생을 말씀을 듣고도 왜 열매를 못 맺는가? 예수님은 그 이유를 아주 자세하게 제자들에게 충분히 설명을 하고 있어요. 자, 먼저 그 중에 첫째 밭, 소위 길가밭이라고 말하죠.
그러나 농부가 씨를 뿌릴 때 길가인 줄 알고 길가에다가 씨를 뿌리는 농부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것은 농부가 아니죠. 농부가 씨를 뿌리고 보니까, 나중에 그 결과를 보니까 길가 같은 상태가 드러난 것이지 처음부터 길가인 것을 알고 뿌린 것은 아니죠. 그렇게 할 필요가 없죠. 낭비니까. 자, 이런 사람들은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을 전혀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죠. 이 중에도 그런 사람이 예수님 말씀에 의하면 25%는 그런 사람이라는 것이죠. 꼭 제가 뭐 두 번째라든지 통계로 말한 것이 아니라 비유를 말하면 어느 곳에나 예수님이 강력하고 완전한 영적인 메시지를 전해도 그런 사람이 있잖아요. 말씀이 잘못돼서가 아닙니다. 똑같은 말씀을 다른 사람들, 옆에 있는 사람들은 그 말씀을 듣고 눈물을 흘리고 회개를 하고 그 영혼이 변화되고 인생이 변화되는데, 똑같은 그 옆에서 똑같은 조건의 말씀을 들어도 마음이 강팍해지고 마음에 분노가 나고 깊은 졸음에 빠지고 이런 일이 항상 있잖아요. 그 사람의 영이 죽었거나 그 영이 막혀있기 때문이지. 까닭 없는 일은 없지요. 아니땐 굴쩍에 연기안 하지 않지요. 아무 문제가 없는데 말씀을 못 듣는 일은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것은 말씀을 못 듣는 것이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 것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여러분들의 자녀가 초등학교 3학년 아니면 5학년, 6학년이 됐는데 학교에서 국어 교과서를 가리키는 선생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한다면 여러분들은 자기 자녀로 인해서 얼마나 근심하겠습니까? 딴 아이들은 그 말이 무슨 말인가를 다 이해하고 알아듣는데, 딴 아이들은 이솝 얘기를 하면은 이솝 우화 얘기를 재밌게 깨닫고 다 웃고 있는데, 자기 아이는 그 선생님이 하는 말을 알아듣지도 못해서 남들이 우는데 가만히 있고 남들이 가슴을 쥐고 통곡하는데 웃고 앉아 있으면은 그 자녀로 인해서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그것을 자연스럽게 문제없이 받아들이겠습니까? 그 부모는 굉장히 심각하게 얘기했죠. 보통 문제가 아니다. 딴 아이들은 만화 영화를 보고 TV에 나오는 그것을 보고 다 알아듣고 웃고 떠드는데, 자기 아이는 그것을 봐도 아무것도 알아듣지 못하고 가만히 멍청하게 있다면 그게 적은 문제겠습니까? 똑같은 TV를 옆에서 다 보고 있는데, 그보다 더 심각한 것은 이 자리에서 한국말로 한국어로 된 성경의 내용을 똑같은 민족에서는 한국말로 표준말로 말씀을 전하는데 왜 똑같이 옆에 앉아서 어떤 사람은 그 말씀을 깨닫고 알고 그 말씀에 능력이 많은데 어떤 사람은 왜 맹숭맹숭 아무것도 깨달아지지 않고 이해가 되지 않고 알아들리지 않는가? 이것이 여러분들 적은 문제입니까? 영적으로는 자기 자녀가 백치인 것보다 더 심각한 문제예요. 육적인 백치보다도 영적인 백치는 자기의 영원한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더 심각한 문제인 것이죠. 많은 사람이 학교에 와서 공부 한자 못하고 시험 하나 100점 못 맞아오는 것은 굉장히 심각하고, 시험에 10점, 20점 맞아놓으면 인생이 난리가 난 것처럼 통곡하면서도 성경을 읽어도 깨닫지 못하고 메시지를 들어도 깨닫지 못한 데 대해서는 아무 원통함이 없단 말이죠. 그 자체가 백치라는 뜻이죠. 아이가 0점을 맞아와도 해 웃는 것과 똑같은 현상이란 말이죠. 그것을 성경은 어떻게 심각하게 말씀하고 있느냐 하면은 고린도후서 4장 3절 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왜 그 사람이 똑같은 말씀을 듣는데 못 듣는가? 이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3절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우리의 전하는 복음이 모든 사람에게 가리운 것이 아니잖아요.
모든 사람이 알아듣지 못한다면 그 문제가 없는 것이지. 나도 못 알아듣고 옆 사람도 알아듣지 못한다면 문제가 없어. 내가 정상이야. 그러나 뭐 복음이 모든 사람에게 가리운 것이 아니고 어떤 사람에게만 가려져 있잖아요. 못 듣는 사람에게만 못 듣잖아요. 그 못 듣는 사람이 왜 못 듣는다고 그랬습니까? 망하는 망할 사람이기 때문에 못 듣는다는 거예요. 망하는 자들에게는 복음이 강해졌다는 거예요. 이게 보통 심각한 문제입니까? 인생이 망할 사람이니까, 망할 인생이니까 말씀이 안 들린다는 거예요. 이게 심한 말입니까? 심한 말이 아니라 심각한 말이에요. 내가 멀쩡한 귀를 가지고 멀쩡한 눈을 가지고 있는데 왜 한국말로 하는 그 말이 안 들리느냐? 영적으로 망할 자이기 때문에 안 들린다는 거예요. 이런 성경 말씀을 들으면은 여러분들이 예배 때마다 말씀이 안 들리고 졸르고 하품이 나고 말씀이 깨달이지 않으면 정말 금식을 하고 밥을 먹지 않고 가슴을 치면서 내 인생을 위해서 통탄하면서 회개해야 될 일이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 때 실컷 졸고 나가서 밥 먹을 때는 기쁘고 즐겁게 먹다가 예배 때 와는 깊은 숙면에 취하고 그런 사람이 있다는 것이 아니라 그런 상태를 진단하라고 그 심각성을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4절에 보면 그 이유를 설명합니다.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이 세상의 신은 누굽니까? 이 세상의 신은 누구죠? 사단 마귀입니다.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매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이 세상의 신 마귀가 믿지 않으려는 사람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니까 졸리고 안 들리고 짜증나고 답답한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그런 것이 아니죠.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만 그러는 거예요.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만. 그러니 마귀의 손아귀에 들어갔으니 그들이 망하는 자가 되는 것이죠. 그다음에 이 세상에 가장 위험한 사람, 불쌍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이 영으로 들려지지 않는 사람이에요. 혼적인 말씀은 그렇게 잘 듣는데 제가 여기서 여러분들을 교훈적인 설교, 아름다운 문화적인 설교, TV 본 거, 세상 돌아가는 거 예화를 들어서 하면은 좋을 사람 아무도 없겠죠. 혼의 귀는 다 열려있단 말이죠. 혼의 귀는 그럼 다 은혜 받을 것입니다. 와, 우리 목사님이 해박하시다. 참 세상 돌아가는 걸 어떻게 저렇게 잘 뚫고 꿰고 붙이고 통달했는가. 세상 지식에는 다 귀가 열려있어요. 바리새인들이 주일날 안식일마다 설교를 할 때 여러분들 세상 말을 설교한 줄 압니까? 성경을 가지고 설교했어요. 그러나 성경을 가지고 설교할 때 마태복음 15장에 보면은 사람의 전통에 따라 사람의 계명으로 사람의 전통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피하는 방법으로 지냈어요. 그래야 혼적인 사람이 말씀을 들으니까. 그런 말씀을 전하는 바리새인도 영이 죽고 그 말씀을 듣는 백성들도 영이 죽는 것이죠. 그러니까 혼적인 말씀만 계속 들은 사람은 예수님 오셔서 영의 말씀을 하니까 들리지 않고 욕으로 들으니까 예수님을 대적한단 말이죠. 종교생활을 많이 하고 오랫동안 장로 권사로 한 사람이 영의 말씀을 들을 때 와서 계속 판단하고 대적하고 비판하는 것은 계속 평생 교회에서 혼의 말씀을 들으니까 영이 다 죽어버리는 것이죠. 고린도서 3장 6절에 살리는 것은 영이요 의무는 죽이는 것이라 그랬단 말이죠. 죽이는 것이. 영이 다 죽여가지고 죽인 상태에서 3, 40년 교회 생활하다가 와가지고는 영의 말씀을 들으니까 졸리고 대적하고 이해가 되지 않죠. 망하는 자들에게 그 복음이 가려있단 말이지. 길가는 딱딱하고 굳은 땅이죠.
그던 땅은 성경에서 사람의 마음을 표현할 때 완고하다 이렇게 표현해. 완고하다 한자로. 완고한 마음을 가진 사람. 완고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 왜 열매를 맺지 못하는가? 땅이 딱딱한 것이 먼저 원인이지만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씨를 뿌리자마자 새가 와서 먹어버리기 때문에 싹이 날 수 없다는 거예요. 새가 와서 먹어버리기 때문에. 이게 원인이에요. 그냥 뿌려놔도 새가 먹어버린 거 흔적도 없어 말씀이에요. 교회 와서 아무리 말씀을 듣고 수련회 때 아무리 말씀을 또 식당 갈 때 다 잊어버려. 말씀이 남아있질 않아. 그러니까 엉뚱한 얘기, 딴 얘기, 밥 먹는 얘기, 세상 얘기, TV 본 얘기만 하는 거예요. 말씀이 남아있질 않으니까 한 시간 내내 말씀을 들어놓고는 분방교제 할 때는 엉뚱한 얘기를 한다면서. 말씀이 남아있질 않으니까 세상 얘기, 엉뚱한 사람 얘기를 한다면서. 그럼 여기에 새가 뭐겠어요? 예수님이 설명했죠. 새는 마귀라고 그랬습니다. 마귀가 와서 먹어버리니 말씀이 남아나질 않죠. 마음이 굳은 사람, 마음이 완고한 사람은 사무엘상 15장 22절에 보면은 마음이 완고한 이유는 우상을 섬기기 때문에, 마귀를 섬기기 때문에 마음이 완고한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완고하다는 자체는 그 주위에 이미 새들, 마귀가 진치고 있는 사람입니다. 마귀가 하나님 말씀을 못 받게, 못, 마음에 신겨지지 못하게 진치고 있는 마귀가 말씀이 떨어지자마자 말씀을 뺏어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을, 마음이 완고한 사람은 말씀을 들을 때 어떤 반응을 보이냐? 말씀을 안 들을 때는 은혜가 있다가도, 찬양할 때 신나고 찬양할 때는 기쁘다가, 말씀을 들을 때는 마음이 썰렁해져서 완고해지고 강팍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이 부정적으로 들리게 하지. 그래서 히브리서 3장 15절에 성경에 일러서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그의 음성은 하나님의 말씀이죠, 경록해 하시던 것 같이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을 대적하다가 망한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때처럼 오늘날도 너의 마음을 완고하지 말라고 말하는 거예요. 말씀 듣는데 마음이 완고하게 하는 것은 마귀가 하기 때문에 하나님 미리 경고하십니다. 말씀을 들을 때 너의 마음이 완고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말씀만 들으면 마음이 완고하고 강팍했죠. 그들은 마귀의 자식이었기 때문에 마귀가 그 마음을 완고하게 하는 거예요. 이런 굳은 마음은 마지막 때 불에 던져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교회를 30년, 40년, 50년 다닌 사람이 부지기수겠죠. 그리고 어디 나가면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나는 큰 교회 집사다 얘기를 하고 다니겠죠. 속에는 말씀 하나 없으면서 속는 것입니다. 마귀는 속이는 자예요. 그래도 내가 천국 간다고 확신하고 있는 속는 자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그것이 영으로 들려지지 않고 항상 지식으로 거칩니까? 지식으로 거친다는 얘기는 그 말씀이 아무 자기 인생의 영혼을 변화시키거나 영향력이 없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을 해도 그 사람이 그 사람이고 그 모양이 그 모양이고 그 성질 그 성질이고 변화가 없는 것입니다. 말씀이 막혀있는 것이죠. 여러분들 말씀이 막혀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 안에 새를 쫓아내야 됩니다. 어제도 많은 악한 영이 떠난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시원할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 떠나지 않는 사람은 가슴이 답답할 거예요. 마귀가 버티고 있기 때문에. 새는 아무데나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마당을 깨끗이 쓸어 나와서 새가 날아오라 그래도 날아오지 않습니다. 새는 항상 곡식이 있고 먹을 것이 있는 죄가 있는 곳에 새가 모이는 것이에요. 내가 죄를 품고 있으면서 마귀를 쫓으려고 하는 것은 그거는 힘빼기 작전입니다. 새를 쫓는 것은 내 안에 죄를
쫓아내면 되는 것이에요. 주님이 오시기 전에 먼저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고 열매를 맺기를 원한다면 내 안에 죄를 회개해서 새들을 쫓아내는 일을 먼저 하시기 바랍니다. 새는 쫓아내지 않으면서 매일 꾸역꾸역 새벽 예배를 드리고 주일 예배를 드리고 철야 예배를 드리고 또 거기다 성경 통독을 하고 마귀만 배불리게 하는 것이 진을 빼는 작전이고 자기가 속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내가 이렇게 성경 말씀을 많이 한다는 스스로 속게 만드는 것이 모든 자기의 마음의 실체를 드러내서 이제는 길가밭이 있습니까? 정말 포크레인을 통해서라도 그 굳은 왕관 마음을 깨트리고 성령의 불로 여러분들의 왕관 여러분들의 마음을 깨트리고 이 수련을 내려가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밭은 돌밭이죠. 이 밭은 흙은 있긴 있는데 흙이 적고 돌이 많은 밭이죠. 농사를 지으신 분은 알겠지만 씨를 뿌리면은 씨가 그렇게 빨리 안 나옵니다. 우리 어릴 때도 뭘 뿌려놓으면 빨리 안 나오니까 자꾸 파봅니다. 왜 빨리 안 나오는가? 근데 빨리 나오는 씨가 있어요. 제대로 정상적인 밭에 뿌린 씨는 빨리 안 나와도 흙이 얇은 밭에, 즉 돌이 많은 밭에 뿌린 씨는 빨리 나옵니다. 왜? 돌 때문에 뿌리를 내리는 작업이 없기 때문에 위로 빨리 나오는 것이. 그래서 예수님이 이 밭은 말씀을 들을 때 즉시 기쁨으로 받아. 겉으로 보기에는 말씀을 제일 잘 받아. 제일 빨리 반응을 해. 제일 빨리 은혜를 받는처럼 보여요. 그러나 그것은 뿌리가 없는 것이 이 밭의 문제지. 말씀의 뿌리, 신앙 인격의 뿌리, 믿음의 뿌리가 내리지 않습니다. 겉으로 나타나는 것이 그냥 다일 뿐이에요. 속으로 내려가는 인격의 뿌리는 없어. 천박한 인격, 천박한 믿음, 인격의 변화가 없는 이런 사람이지. 신앙이 말씀 중심으로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단지 감정과 지식 차원에 머물지요. 말씀을 듣고 은혜는 제일 많이 받는 것처럼 간증을 하고 말씀이 좋다고 동네방네 말씀 좋다고 광고를 하고 다니면서도 정작 자기 자신은 그 말씀대로 살지는 않아. 말씀의 은혜를 받았다고 하면서 말씀과 다른 삶을 살아. 말씀이 너무 좋다고 하는데 자기의 삶은 말씀과 관계없는 삶을 살아. 이게 얼마나 모순입니까? 은혜는 제일 많이 받는데 그 사람의 삶은 은혜 없는 사람같이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은 신앙을 시작은 은혜롭게 잘하지만 끝까지 인내하면서 훈련을 감당하지 못하기 때문에 훈련이 주어질 그 타임에서는 믿음을 배반하고 교회를 떠나고 세례를 떠나고 주님을 떠나게 됩니다. 믿음을 배반한 자라 그러죠. 자주 넘어집니다. 은혜는 제일 많은데 실족하고 상처받고 넘어지는 것도 수십 대대로 넘어져. 그러다 또 자기 기분 좋으면 어느 날 슬그머니 와서 또 은혜 받았다고 기분 나쁘면 셀에서 연락해도 핸드폰도 꺼놓고 전화도 안 받고 우리가 한두 번 속는 게 아닙니다. 처음에는 그런 사람이 이제 일꾼감이다 용사감이다 했는데 이제는 안 속아요. 이런 뿌리가 없는 식물은 언제 넘어지는가? 잠시 후에 해가 돋은 후에 말라진다 그랬죠. 식물에게는 햇빛이 필수적입니다. 열매를 맺으려면 햇빛이 있어야 건강한 식물이 되죠. 그런데 이 뿌리가 없는 식물은 햇빛이 날 때 오히려 이제 튼튼하게 자라나야 될 시기인데 그때 말라져 버려. 참 기가 막힌 일이죠. 뿌리가 없는 식물에게 햇빛은 반가운 것이 아니라 고통거리요, 시련거리요, 괴로운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이 햇빛이 뭐겠어요? 누가 보면은 이 햇빛이 또 여기 마태복음에도 말씀을 통해서 주어지는 고난과 연단이라는 훈련입니다. 훈련은 연단과 고난이 필수적이죠.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데 따르는 고난과 훈련을 통해서 믿음이 뿌리 내리고 자라나는 것이지, 말씀만 지식으로 단물을 빨아먹는다고 해서 내 신앙이 자라나지 않지요. 계시록에 나온 대로 말씀은 입에 넣어서 단물 빨아놓고 뱉는 것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내 창자에 집어넣으라 그랬잖아요. 내 창자에는, 내 입에는 단아, 내 창자에는 쓰게 되리라. 쓴 것을 싫어하니까 입에 단물 빨아먹고 창자에 넣으라 그러면 고난과 훈련이 주어지면 그냥 토해버려요. 많은 사람들이 말씀이 좋다고 하면서 교회를 온 사람들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면서 훈련시킬 때가 되면 다 배반하고 떠나요. 이게 마지막 시대의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훈련은 받기는 싫어하고 좋은 거는 다 취하려고 그러고, 하나님의 은혜는 다 취하려고 그러고, 갑집으로는 하기 싫어하고, 남들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좋은 은사는 다 가지려고 하면서 훈련은 받기를 싫어하고, 얼마나 이기적이고 얼마나 인간적이고 얼마나 계산적이고 얼마나 비인격적인 신앙을 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평소에는 문제없이 좋은 신앙처럼 보여도 좀 순종하라고 훈련을 시키려고 하면 금방 세일장에게 대적하고 교회를 욕하고 비난하고 떠나고 그 인격의 천박한 밑뿌리가 다 드러나는 거예요. 그 원인이 뭐겠습니까? 바로 돌뿌리죠. 돌이죠. 성경에는 왜 돌의 문제가 습기가 없으므로 말라 죽었다 그랬어요. 물을 주면 돌이 있으면 습기는 다 빠져 내려가 버리죠. 흙이 있어야 습기를 품고 있을 텐데 습기는 물입니다. 물은 성경에서 성령을 뜻하는 거예요. 마음에 돌뿌리가 있는 사람, 마음에 상처의 뿌리가 있는 사람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고갈시키는 일을 합니다. 성령 안에, 성령의 임재 안에 거하지 못하게 해요. 그 돌뿌리 때문에. 그래서 말씀 중심으로 훈련받지 못하는 신앙은 뿌리가 없는 식물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늘 훈련받을 만한 때가 되면은 자리를 옮깁니다. 훈련받을 만한 때가 되면은 떠납니다. 그래서 이 교회 갔다가 저 교회 갔다가 교회를 기웃거리고 훈련 없는 곳을 찾아서 단물만 빨아먹기를 좋아하죠. 좋은 곳은 다 돌아다닙니다. 은혜 있는 곳은 다 돌아다닙니다. 좋은 세미나는 다 돌아다니고 좋은 집회는 다 찾으려고 하고, 단물 빨아먹는 사람은 나중에 입맛이 버려서 그 몸이 더 허약하게 되는 걸 아시죠? 지식만 쌓여지고 아는 것만 더 많아가지고 그러면서 그 지식에 합당한 삶은 살기는 싫어하면서 천박한 이런 인격을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교회는 많고 교인들은 많아도 이 시대가 변화되지 않고 그런 천박한 교인들이 많이 늘어나는 것은 오히려 건강한 신자들의 양분을 다 막는 역할을 할 뿐 하나님 나라는 아무 열매가 없는 것이에요. 신앙의 뿌리는 말씀으로 인한 환난과 연단을 내가 얼마나 감당하는가에 나타나 있는 것이지, 내가 무슨 일을 얼마나 거창한 사업을 하고 이벤트를 행하고 성경을 많이 알고 이런 것이 하나님 나라에 아무 척도가 되지 못합니다. 그 원인은 돌뿌리죠. 상처와 쓴뿌리가 있는 사람은 신앙이 안 자라는 걸 여러분들이 아시고 자기 자신이 아실 것입니다. 상처가 많은 사람들은 늘 넘어지다가 볼일 닮아요. 옛말에 사나운 개 곧등암을 날 없다 하는 말이 있습니다. 상처가 있는 사람은 상처 안 받을 날이 없어. 상처가 있는 사람은 어려워지지 않는 순간을 보기가 힘들어. 상처가 있는 사람은 늘 넘어지고 실족하지 않는 모습을 보기가 힘들어요. 본인이 더 괴롭겠지만 하나님 보실 때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왜? 상처가 많은 사람은 상처를 주지 않아도 자기가 상처를 만들어서 받는 거예요.
남들이 전혀 상관없는 말 한마디 해도 자기가 그것을 일부러 비틀어가지고 왜곡해서 받아들이잖아요. 남들은 아무 그런 의도로 바라보지 않아도 자기가 남들이 그냥 쳐다보는 눈빛을 비판하고 왜곡해서 의심으로 자기를 조롱하는 눈빛으로 받아들이는데야 상처를 받고자 작정하는 사람에게 누가 그것을 말릴 수가 있겠습니까? 모든 사람을 악하게 보고 나쁘게 보고 모든 말을 부정적으로 왜곡해서 받아들이고 모든 행동을 다 악하게 받아버리는 자기 속의 돌뿌리가 문제지 세상이 문제가 아닌 것이죠. 상처로 인해서 왜곡된 마음에 바로 사단은 우리에게 왜곡된 눈을 주고 왜곡된 귀를 가지고 듣는 것을 왜곡되게 만들고 보는 것을 왜곡되게 보게 만드는 것이죠. 그 때문에 상처는 내 안에 돌뿌리를 만드는 역할하는 거예요. 자꾸 쌓이면 쓴뿌리가 돼서 아주 차돌 같은 돌뿌리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것이 열매를 맺지 못하고 말씀의 뿌리를 내리지 못하기는 근본 암세포 같은 것입니다. 죄의 뿌리, 용서하지 못하는 이런 돌뿌리를 놔두면은 여러분들 모든 하나의 말씀을 다 잡아먹는 결과를 가져오는 거죠. 은혜를 받고자 원하고 말씀을 정말 받기를 원한다면은 내 안에 있는 돌뿌리부터 빼내는 작업을 하셔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회개예요. 회개인 것입니다. 그 암세포 같은 죄로 뭉쳐진 그 돌뿌리의 세포를 토스내낼 때 여러분들 마음이 시원하게 될 것입니다. 네. 어제도 많은 돌뿌리들이 빠져나갈 때 기침을 하고 통곡을 하고 하품을 하는 사람들 그 돌뿌리들이 빠져나가는 작업이죠. 오늘은 더 많은 역사가 일어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네. 세 번째는 가시밭이죠. 이 밭은 처음에는 좋은 밭이었습니다. 그런데 원수가 그 밭에 가시를 뿌려놓은 것이 문제죠. 가시는 다른 식물보다 생장력이 더 강하죠. 옆에 있는 양분을 다 빨아들이는 역할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가시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세상의 염려, 재물의 유혹, 세상의 일락이라고 세 가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향락은 누가복음에서 그렇게 설명하고 있죠. 이 사람은 마음밭은 원래 좋은 밭을 하나님부터 받아놓고도 세상적인 것을 끊지 못해서 말씀이 막혀있는 것이 세상을 끊지는 못해 세상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과 원수되는데도 하나님과 원수되는 일을 구태여 그걸 하고 있단 말이죠. 첫째 가시가 염려, 두려워하는 마음입니다. 모든 사람이 염려거리가 있다고 다 염려하는 것이 아니죠. 염려할 사람만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태산이 넘어져도 태평성대 마음의 평안을 유지하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손톱에 그냥 가시 하나가 박혀도 그것이 염증으로 번져서 심장병으로 죽을 것을 미리 예견하고 걱정합니다. 놀라운 믿음이죠. 모든 사람이 똑같이 염려하는 것이 아니에요. 염려는 사단에게 눌려있다는 하나의 증거입니다. 증거로 염려로 나타나는 거예요. 염려, 불안, 근심이 사단에게 눌려있는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은 두려운 마음이 아니라고 디모데에서 말씀하시잖아요. 염려가 많은 사람이 영적 열매가 있는 걸 봤습니까 여러분들? 염려가 많다는 것은 믿음이 없다는 것이고 하나님을 신뢰하기보다 세상을 더 두려워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그 사람을 보호해 주겠습니까? 조금 무슨 감기만 기침만 와도 폐병이 될 것을 믿고 강력하게 폐병이 되기를 바라는 그 믿음이 있는데 그게 누가 주는 마음이? 하나님 주시는 마음이겠습니까? 마귀가 주는 마음이죠. 염려를 만들어서 한단 말이죠. 하나님보다 사단을 더 의지하는데 그 사람이 기도한다고 낫겠습니까? 진짜 속마음은 하나님을 더 의지하지 않고 사단을 의지하는데 염려는 아주 악한 마음이에요. 전능
사망하신 죽은 자도 살리고 광풍도 잔잔하게 하고 마귀를 다 십자가에서 물리치는 이 전능하신 하나님보다 자기에게 염려를 주는 이 사단 마귀를 더 두려워하고 마귀를 더 크게 보는 얼마나 악한 마음이고 불신앙의 마음이고 하나님을 조롱하는 마음이냐. 염려가 그래서 죄인 것이에요. 내 성격이 아닙니다. 염려는 악한 죄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부인하는 죄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조롱하는 죄란 말이죠. 조금 무슨 건강이 있으면 자르러 그냥 병원이나 찾아가고 점쟁이 찾아가고. 하나님은 뭘로 보는 거예요? 조금 자녀 문제가 있고 진로 문제가 있고 재정 문제가 어려우면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맨날 기도 때는 형용사를 붙이면서도 사건만 만나면 마귀의 음성을 듣단 말이죠. 마귀의 음성을 들으니까 두려움이 드는 것이죠. 그러니 아무리 하나님이 치유해 주시고 하나님이 너를 보호해 주시고 너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자가 없다 아무리 말씀을 전해도 말씀이 안 들어오죠. 그 말씀보다 사단이 말하는 말씀이 더 강력하단 말이에요. 가시의 힘이 더 크단 말이지. 그러니까 말씀의 기운을 막는다 그랬지. 말씀의 기운을, 가시가 기운을 막아버리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 가운데는 병원에서 암이라고 해도 병원을 안 가는 사람이 들어있잖아요. 그 암은 틀리고 저 암은 더 심한 암입니까? 똑같지만 염려할 사람은 염려하지만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염려가 안 되니까 안 가는 것이지요. 그것이 믿음입니다. 염려가 두렵니까? 회개해야 되는 것이에요. 내가 이렇게 믿음이 없는가? 내가 평생 지금까지 몇십 년 하나님 믿는다면서 이 작은 사건 앞에서 내 믿음이 와르르 무너지는 그 자기의 믿음의 실체를 보고 통탄을 하고 회개해야 되는 것이에요.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 지금 현재도 무슨 염려거리가 있습니까? 두려운 마음이 있습니까? 남편 문제로, 자녀 문제로, 사업 문제로 염려거리가 있습니까? 회개해야 되는 것이에요. 내가 예수 믿는다면서 왜 염려의 가시가 내 가운데 밀어 들어들어 내가 믿음의 방패를 가지지 못하고 문을 열어놓냐 말이지. 오늘 염려거리를 다 주님께 맡기고 대적함으로 마음의 평강과 기쁨을 다시 회복하고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러지 않으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열매를 맺지 못하는 거예요. 염려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죽기를 각오하면 염려가 없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죽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면 죽으면 그만이지. 죽기를 두려워하니까 죄의 종로를 타게 되는 것이에요. 누가 죽음을 위협합니까? 하나님은 죽음을 위협하지 않아요. 마귀가 항상 이 죽음을, 육신의 죽음을 위협하잖아요. 이 미끼로 죽기를 각오하면은 육신은 죽여도 너의 몸, 육신을 죽이는, 죽이고 내 영혼을 어떻게 하지 못하는 이런 세상에 세력을 두려워하기보다 너의 육신과 영혼을 지옥에 멸할 하나님을 두려워해야지요. 그런 사람에게 너 그런 믿음으로 천국 가기보다 지옥의 심판을 받는다 그러면 전혀 염려 안 해. 당신 그런 불신앙의 믿음을 가지고 그런 염려하는 믿음 가지고 그 지옥 간다 그러면 아무 염려 안 해. 염려 안 해. 싱글싱글 웃어. 그러면서 당신 그 병 때문에 아마 죽게 될지도 모른다. 이건 완전히 그냥 울음바다가 돼. 그 사람 영적 실체를 말하는 것이죠. 육신의 죽음은 그렇게 두려워하고 살려고 살려고 하면서 영적으로 지옥 불못에 떨어진다도 눈 하나 깜짝 안 해요. 이 사람이 영혼이 어디에 속했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보입니까? 하나님께 속했으면 반대가 될 텐데 하나님께 속했으면 내가 육신을 죽어도 좋습니다. 내가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살기로 원합니다. 기쁨이 나야 될 텐데 반대로 영은 죽어도 괜찮으니 육신만 살게 해주시오. 이게 마귀에 속한 자들의 모습이죠. 여러분들 생명은 이미 하나님의 것입니다. 죽을 생명이 십자가에서 다시 받은 생명이라는 것을 믿으시고 육신의 죽을 이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소용없는데 이 세상에 생명에 연연하지 마세요.
그래야 마지막 때 내 생명을 하나님이 달라시면 주기도 하고 이 생명으로 하나님 나라에 상급받는 일에 육체의 도구가 되지 이 육체의 생명이 우상이 되어서 영혼을 죽여가면서까지 내가 육체의 생명을 살려고 하면은 염려거리밖에 남는 게 없는 것이에요. 그 차원에서 벗어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물질 문제, 재리의 유혹. 하나님은 돈과 하나님을 겸하여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그랬습니다. 이 물질 뒤에는 만몬신이라는 사단이 강력하게 잡고 있는 것이죠. 그게 사람들이 다 돈을 좋아하고 돈 문제에는 무기력하게 넘어져. 심지어는 신앙까지도 무기력하게 넘어져. 대표적인 것이 부자 청년이요 가룟 유다죠. 은 30냥 그거 탐욕에 나서 자기 스승을 그리스도를 죽이는 데까지 이 물질의 힘이 이렇게 강하다는 거예요. 물질 문제에 묶여 있는 사람, 물질에 인색하고 물질에 자유함이 없고 물질 문제로 걱정하고 하는 사람은 다 아직은 물질의 영에 속박되어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하는 말씀에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부자가 천국 가기가 어렵다고 예수님 말씀하셨는데 부자가 천국 가기 어려운 이유는 돈이 많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 돈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하나님 앞에 자기 물질이 자유롭지 않는 사람은 그 물질 하나 때문에 자기 영혼의 생명을 갉아먹고 자기 영혼을 그 물질 문제로 해서 가시가 되어서 자기를 찌르는 고통거리가 됩니다. 물질을 하나님을 위해서 쓰는 것이 아직도 자유롭지 않고 세상을 위해서 쓰는 것은 풍성해도 하나님을 위해서 쓰는 데는 인식하다면 여러분들이 아직은 하나님을 사랑하기보다 세상을 사랑한다는 증거지요. 물질 문제에 걸려있는 사람은 여러분들 물질의 저주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하나님께 마땅하여 드려야 될 십일조는 물론이고 딱 의무적으로 드리는 차원이 아니고 하나님께 그렇게 많은 은혜를 받으면서도 마땅히 감사할 예물은 드리지 않고 하나님이 기쁨이 되는 사역을 위해서 보물을 하늘에 쌓기보다는 땅에서 하는 것. 어제 말씀을 전하는 우리 손 목사님은 참 인생의 하나님을 위해서 놀랍게 변화된 좋은 케이스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천성적으로 성품이 착하고 온유해서 하나님이 신학교를 보내셨지만 그런 그 과정 가운데 사단이 이런 종교적인 것으로 포장을 해서 많은 어려움을 겪게 했습니다. 특별히 그 중에 하나가 물질의 훈련을 많이 받았어요. 그것도 하나님 뜻이 있는 거죠. 목회자가 되기 전에 물질의 훈련을 아주 바닥에까지 내려가도록 물질 훈련. 그런데 기도할 때 그 중에 하나가 가난의 영이 있습니다. 가난의 영. 그냥 가난하게 되는 게 아니죠. 가난의 영이 떠나니까 그 뒤로 지금까지 이 사람 바꿈치 않습니다. 나중에 간증을 직접 들어보세요. 사단이 얼마나 신앙에서도 교회에서도 사람의 마음을 돈으로 잡아묶어가지고 돈의 상처를 받게 하고 돈의 노예가 되게 해서 그래서 교회는 돈 얘기를 못해요. 돈의 상처가 있으면 돈 문제만 나오면 또 상처받고 넘어집니다. 누가 하겠어요? 돈의 자유함, 물질의 자유함이 없으니까. 그러면 그 사람은 계속 물질 문제로 고통, 시험, 가식거리를 만나게 됩니다. 물질 문제에 자유함이 없는데 하나님 앞에 자유함이 있겠어요? 우리의 마음이 어디 있는가를 주님이 말씀하셨죠. 보물이 있는 곳에 네 마음이 있게 마련이다. 보물이 있는 곳에 네 마음을 어디다 두는가?
그 보물을 어디다 두는가가 네 마음을 어디에 두는가 자리매김이 된다는 것이죠. 이 가시밭에 있는 사람은 이 돈 문제, 물질 문제 때문에 신앙이 자라질 않아요. 여러분들 물질 문제에서 자유하시기 바랍니다. 물질 문제에서 자유하기 전까지는 여러분들 영적인 묶임이 풀어지지 않습니다. 세 번째는 이 세상 향락이죠. 세상을 좋아하는 것이 이 사람의 좋은 밭을 다 망가뜨리는 가시 역할을 합니다. 예수를 믿고 나면은 정말 예수를 깊이 믿으면은 세상 것이 그렇게 좋아하던 세상 것이 다 재미가 없게 되죠. 깊이 만난 사람 다 그런 경험이 있을 거예요. 그렇게 없이는 못 사는 것들이 다 재미없게 되는 거예요. 저는 예수를 인격적으로 믿을 때 그 말씀이 빌립보서 3장 7절 8절 9절 말씀입니다. 그렇게 좋아하던 것을 그리스도 안에서 배설물류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렇게 내가 쓴 시를 보고 내가 스스로 찬탄을 하고 감사를 하고 이게 누가 도대체 이런 기가 막힌 시를 썼는가, 그것이 내가 예수를 만나고 보니까 배설물처럼 보이는, 실제 배설물처럼 다시는 내가 시를 쓸 수가 없어, 이런 더러운 배설물 같은 시를 도대체 누가 썼느냐 말이지. 그렇게 내가 할 때부터 토요일 날 산에 갔다가 그 커피 그 냄새에 취해가 있다가 일요일 날 내려오고, 그렇게 놀기를 좋아하고 여행을 좋아하고 야구장에서 맨날 살 껌 씹어 먹고 오징어 먹고 살던 이 사람이, 저는 초신자 때 신앙하기 어려웠던 이유는 꼭 빅게임, 야구 빅게임은 주일날이에요. 동대문도장에서. 근데 왜 예배를 꼭 주일날 드린지 난 그걸 이해를 못했어. 그 좋은 주일날 왜 예배를 드린지 말이야. 내가 예수를 깊이 믿을 때 누가 버리라 그래서 버린 게 아닙니다. 저는 너무 하찮게 보이고 너무 시시하게 보이고 내가 족보 연구한 이런 큰 그 나름대로 연구한 전부 다 이 만년필로 손으로 수작업을 한 거, 이거 내 신주 단지처럼 보물처럼 여겼던 이것들이 다 값없이 여겨지고, 예수보다 더 좋은 것이 없다는 것을 만난 사람은 이 세상 것이 이제는 저절로 다 끊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아직도 여러분들 세상 노는 것이 그렇게 즐겁습니까? 인터넷 게임 하나 끊지 못하고 영화 드라마 하나 끊지 못하고 아직도 세상 쇼핑하고 놀러 다니고 친구 만나고 개 모임하고 만두 사 먹고 이거 재미, 아직도 그 재미에 삽니까? 한번 만두 시커 먹어봐요. 그리고 그 다음에 끊으세요. 왜 아직도 세상 거리를 즐기겠습니까? 그보다 더 놀라운 하나님의 것을 맛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러거든요. 못했기 때문에. 여러분들 더 맛있는 것을 맛본 사람은 이전에 덜 맛있는 것이 그것이 그렇게 귀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스크린을 영화를 못 본 사람은 아직도 그 조그마한 불안권에서 나오는 그 드라마에 취해 있죠. 오늘 밤에 여러분 다 하나님 나라의 영상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아이들은 먼저 여러분들보다 먼저 체험하잖아요. 이번에 우리 주일학교 영유치부 유초등부 얘가 뭐 제가 자세하게는 못 들었지만 얘기를 뭐 올해뿐만 아니죠. 해마다 아이들 여름 캠프에는 뭐 6살, 7살 그런 조그마한 꼬맹이 아이들이 하늘나라의 영상 스크린을 보고 천국을 보고 지옥을 보고 부모님들이 부끄러워해야죠. 그만큼 영이 타락되었기 때문에 영안이 열리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러나 아이들은 순수하기 때문에
이 모든 것 세상의 향락. 우리가 15년 전에 이 교회를 개척할 때 성령으로 찾겠잖아요. 정말 성령을 받고 나서 신문도 우리는 보지 않았죠. 세상 TV 영화는 물론이고 세상 신문, 세상 뉴스, 심지어는 커피까지도 끊어가면서 정말 내 육신에 영향을 줄 것은 다 끊고 정말 악하고 부정적이고 불평하는 말을 훈련하기 위해서 청태풀을 가져다니면서 그런 말이 나올 때 청태풀을 붙이고 마을 장소 사람을 얼마나 강조했습니까? 만날 사람을 만나고 만나지 말라야 될 사람 만나는 가야 될 장소만 가고 가지 말아야 될 장소만 가고 이 세 가지 훈련은 이 교회가 그냥 된 것이 아니고 처음 시작부터 철저히 우리는 이런 가시와 같은 거 싸움이고 영적 싸움이었고 성령의 음성에 순종하려고 하고 그런 파운데이션이 돼 있으니까 그 뒤에 싹이 나오는 것이지 저 교회처럼 이렇게 하고 이 교회처럼 이렇게 하고 저 교인이 저렇게 한다고 저렇게 하고 이 세상 임금은 마귀입니다. 에베소 2장 1절과 2절의 말씀을 보면 이 세상 풍습을 따르게 하는 불순종의 영을 가진 사람이 이 세상 풍습을 따르지 이 세상 유행 하나 여러분들 거스러 살 수 없으면은 어떻게 하나님 나라 말씀을 따라 살겠어요? 이 세상 풍습이 마귀로부터 나왔다고 하는데 이 세상 풍속 중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위주로 된 것이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 유행 하나 거스르지 못하고 이 세상 조류 하나를 거스러가지 못하는 사람이 세례 요한과 같이 어떻게 이 시대를 거슬려서 하나님 나라를 침노하는 자가 될 수가 있겠어요? 내 안에 가시가 가득한데 이 모든 것은 우리의 좋은 마음밭에 마귀가 몰래 뿌려놓는 가시들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벌써 오래되어서 그 안에 고목처럼 자라난 사람도 많이 있죠. 천석고왕이 된 사람이죠. 그것을 우리는 세상 말로 중독이라고 합니다. 중독이 되면 잘 고쳐지지 않지요. 영적으로는 그것을 고린도후서 4장 아니 10장 4절 5절에 진지입니다. 스트롱홀드예요. 진지가 형성된 사람 가시가 이미 심어지면 그대로 있는 것이 아니라 계속 가시는 뿌리를 내립니다. 아카시아 나무 가시는요 정확한 정보는 아니지만 몇 킬로를 간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바로 내가 세상 것을 취해놓으면 그대로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내 영혼에 깊이 뿌리를 내리는 것이에요. 구석구석에 이 가시를 빼내기 전에는 하나의 말씀이 힘을 얻지 못합니다. 아무리 은혜를 받아도 세상 거 한번 보면 그 말씀을 다 잡아먹는 예레미야 4장 3절에 여호와께서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에게 이와 같이 이르노라 너희 묵은 땅을 갈고 가시덤불에 파종하지 말라. 묵은 땅 올해도 뿌려도 아무 반응이 없고 내년에 뿌려도 아무 반응 없고 올해도 그 신앙이 그 신앙이고 내년에도 그 신앙이 그 신앙이고 5년 전에도 그 사람이 그 모양이고 10년 전에도 그 모양이고 묵은 땅 묵은 포도주를 먹으면서 묵은 가죽 부대 안에 눌러 앉아있는 사람 그런데 이 마지막 때 새로운 신앙을 하기를 원한다면 내 안에 가시를 뽑아내지 않으면 안 됩니다. 내 세상 거 하나 결단하지 못하면서 왜 하나님을 위해서 살려고 합니까? 세상을 미워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있겠어요? 세상 사람에게 미움받기 싫어서 세상 사람들에게 나쁜 소리 듣기 싫어서 세상의 죄인은 동참하면서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랬는데, 세상에 미움받기 싫어서 하나님과 원수되는 일은 담대하게 하고, 세상에 잘 보기 위해서 하나님의 미움이 되는 일은 가차없이 행하면서, 왜 하나님을 믿으려고 그러냐 말이지, 왜 하나님께 예배는 드리려고 하냐 말이지, 이걸 성경에서는 가증하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으면서 실제로 마음은 세상을 사랑하면서 하나님이 그렇게 충고하고 세상 죄를 끊으라도 그거 끊지는 않으면서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드리는 것은 그걸 가증하다고 말하고 외식하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거 세상적인 오락 하나 끊지 못하고, 드라마 영화 그거 보고 싶은 거 하나 끊지 못하고, 게임 술 담배 하나 끊지 못하고, 영원한 생명을 경홀히 여긴다는 것은 참으로 그 사람이 사단의 미혹에 빠져 있다는 증거죠. 이런 오래된 죄의 뿌리를 뽑기 위해서는 생명을 죽을 각오를 하고 피 흘리기까지 금식하며 싸우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게 종교적인 죄란 말이지, 이 사람이 불신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종교적인 죄란 말이지, 외식하는 죄란 말이지. 두 눈을 빼고라도 천국 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 가는 것보다 낫다는 말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이 세 가지 앞에 나온 마음밭은 다 말씀은 계속 받지만 말씀에 효력이 없다는 것이 공통적이죠. 말씀을 영으로 들어야 생명이 생겨나는데, 세 가지 마음밭은 다 말씀이 지식인 상태에서 머물러니까 새가 쪼아먹어버리고 뿌리가 내리지 않고 기운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신앙은 죄와의 싸움입니다. 세상과의 싸움이에요. 마귀와의 싸움입니다. 여러분들 정말 변화받기를 원한다면 예수님이 답을 알려줬지요. 정말 새 포도주를 먹기를 원하면은 새 가죽 부대를 준비하고, 새 가죽 부대를 준비하기 위해서는 이미 가지고 있는 옛 가죽 부대를 버리고 묵은 포도주를 쏟아버려야 돼요. 묵은 포도주를 아까워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한번 결단을 할 필요가 있어요. 결단이 안 됩니까? 금식을 하면서 일주일, 40일, 100일 아니면 1년이라도 피 흘려기까지 싸우고 천국에 가는 것이 편안하게 안주하면서 묵은 포도주 먹는 재미에 살다가 지옥 가는 것보다 낫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두 번째 열매 맺는 마음밭이 좋은 밭이라고 했죠. 좋은 밭은 설명이 다 됐지요. 내 마음에 완고한 것이 없고 쓴뿌리가 없고 돌뿌리가 없고 가시가 없는 부드러운 흙이 있는 것입니다. 착한 마음이죠. 그런 마음은 말씀이 들려질 때, 뿌려질 때 착한 마음으로 받아서 순종해서 지키려 한다고 했습니다. 착한 마음밭이 어떻게 열매를 맺는가? 착한 마음밭은 내가 착한 마음밭의 상태만 유지하면은 열매는 절로 맺는 것이, 내가 맺는 것, 밭이 맺는 게 아닙니다. 요한복음 15장에다 포도나무 비유를 했죠. 포도나무 가지가 열매를 맺는 게 아니에요. 포도나무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기만 하면 절로 가시를 맺나니 했죠. 붙어 있지 않는 것이 문제라 그랬습니다. 마찬가지로 여기 밭의 비유도 마찬가지예요. 좋은 밭은 좋은 밭의 상태만 되면은, 좋은 밭의 상태를 가지고 있으면은 열매를 맺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 맺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좋은 밭이라고 해서 다 똑같이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고, 어떤 사람은 30배, 어떤 사람은 60배, 어떤 사람은 100배로 맺는데, 그것은 자기 마음밭의 성결한 정도에 따라서 열매가 달라진다는 것이죠. 누가복음 8장 15절에 구체적으로 좋은 밭을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밭으로,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첫째 듣고, 두 번째 지키고, 세 번째 인내하고, 그 다음에 네 번째 단계에서 결실하는 것이에요. 좋은 땅은 착하고 좋은 마음을 가진 사람을 말하죠. 그러나 어느 누구도 착한 좋은 마음밭을 가진 사람이라 할지라도 처음부터 좋은 밭을 가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왜? 우리 모든 사람은 날 때부터 죄인으로 태어나기 때문에, 즉 나쁜 밭으로 태어나기 때문에 처음부터 좋은 밭을 가지고 출발한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러나 무엇의 차이입니까? 이런 착한 마음밭이 되기까지는 어느 누구가 얼마나 그 과정 가운데 많은 연단 훈련의 과정을 잘 감당하느냐에 따라서 밭의 상태가 결정되는 것이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신앙의 훈련입니다. 훈련 받기 위해서 훈련 받습니까? 그런 어리석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많은 사람이 뭘 훈련시키라면 하지 않아도 되는데 왜 훈련시키냐고, 왜 신앙을 괴롭게 하냐, 꼭 신앙을 이렇게 해야 되느냐, 맨날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셀장들은 녹음을 딱 해주세요. 모든 사람이 훈련시키려면 한마디 합니다. 꼭 신앙을 이렇게 해야 됩니까? 답을 꼭 녹음을 해서 주세요. 한 번도 훈련을 받아본 신앙을 해본 적이 없으니까 왜 훈련을 받는지는 몰라요. 우리가 할 일은 훈련 받는 것뿐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거꾸로 하지. 훈련을 안 받으면서 신앙을 뭔 줄로 생각하느냐? 일을 하는 것이 신앙인 줄 알아. 뭘 꼭 뭘 하려고 그래. 인격은 안 돼 있으면서, 할 자격은 안 되면서, 훈련은 안 받으면서 꼭 뭘 하려고, 왜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 영광을 구하고 자기 존재를 과시하기 위해서. 훈련은 받기 싫어하면서 일은 하기를 좋아, 일을 거꾸라는 것이죠. 그러나 신앙은 내가 할 일은 훈련만 받는 거예요. 어떤 사람도 훈련 받아놓고 자기가 또 뭘 하려고 그래. 나 이렇게 훈련 받았으니까 뭘, 하나님 뭘 해야 되잖아요. 뭘 하기를 안다를 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이 다 알고 계세요. 네가 지금 할 때인지, 아직 훈련 받아야 될 때인지, 있어야 될 때인지, 나가야 될 때인지. 지가 먼저 나가. 예수님은 3년 반 동안 훈련시킨 제자들에게도 너 아직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약속하신 성령을 받기까지는 네 성에 머물라고. 우리는 그냥 훈련받는 일만 하는, 즉 좋은 밭을 준비만 하면은 나를 통해서 일하실 분은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그래야 그 일만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내가 하는 일은 다 내 일입니다. 마태복음 7장 20절 이에 보시죠. 내가 주님, 내가 이 땅에서 있을 때 선지자 노릇을 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고 주의 이름 주의 앞에서 내가 말씀을 전했습니다. 일하기를 너무 좋아해. 물론 중요한 일이고 좋은 일이에요. 귀신을 쫓고 선지자 말씀을 전하고 설교를 하고. 예수님 뭐라 그럽니까? 이 불법을 행하는 자야 다 내게서 떠나라.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알지 못한대. 왜 알지 못하겠어요? 지가 했으니까. 주님이 하라고 하는데 자기가 한 거예요. 자기가 나하고 자기가 길거리 가고 일은 많이 했지. 그것이 자기 상급인 줄 알고 주님 앞에 자랑스럽게 얘기했는데 불법이다. 훈련이 안 됐어. 훈련이 안 됐다는 것은 뭘로 증명합니까? 주님이 하라는 대로 하지 않아. 하라는 때 하지 않고, 하라는 일을 하지 않고, 하지 말라는 것을 하지 않고. 그러니까 주님이 설명을 하죠.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만 들어간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천국에 합당한 자라는 것이에요.
훈련이 없이 저절로 좋은 밭이 되는 일은 결코 없습니다. 인격은 구원은 단번에 얻어져요. 은혜는 단번에 얻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들 인격은 그렇게 단번에 바뀌지 않습니다. 인격은 인격적인 훈련을 통해서 연단을 통해서 바꿔지는 거예요. 그건 여러분들이 아시죠? 그러니까 훈련받지 않은 인격들은 천박한 것이 말로도 행동으로도 은혜를 받는 것 같아도 세일에서 하는 행동을 보면 천박해요. 불평하고 대적하고 참 어린 나이와 같은 투정거리들. 훈련이 뭔가를 40년, 50년 교회를 다녀도 훈련의 개념이 없어요. 개념이. 온 밭에 자갈 같은 건 가시 같은 걸 다 담고 있어요. 그때 같으면 남을 찌르고 돌질을 하고. 교회를 오래 다니고 말씀을 많이 알아도 그 마음밭의 인격이 변하지 않은 채 세월을 낭비하면은 나중에 쭉정이가 되어서 허탈하게 되는 그런 거친 밭에는 거친 잡초나 엉겅퀴 같은 나쁜 열매를 맺게 되죠. 착한 마음밭은 단순합니다. 내가 이니시티브를 취해서 먼저 나서 성령을 앞서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라 그러면 하고 하나님이 하지 말라 그러면 안 하고 하나님이 멈추라 그러면 멈추고 하나님이 가라 그러면 가는 거지. 이게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훈련시키는 거죠. 구름 기둥이 옮기면은 어제 저녁에 텐트 쳤는데도 오늘 아침에 구름 기둥이 옮기면 가야 되는 거예요. 더 있고 싶어도 더 빨리 길을 가야 되는데 구름 기둥이 움직이지 않으면 한 달 두 달 마냥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못했지요. 흥이 불평이 나오는 거죠. 자, 마지막 때 우리가 할 일은 좋은 마음밭을 가꾸는 것이고 그 좋은 마음밭은 인내와 고난을 통한 훈련으로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얼마나 많은 훈련을 감당하는가에 따라서 인격의 깊이가 달라지고 인격의 깊이만큼 주님은 우리를 사용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이 훈련 안 받고 그냥 된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훈련 받지 않은 사람은 그 약속이 없어지죠. 사울왕은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라는 특권을 받았으나 훈련 받지 않고 급조된 왕이기 때문에 하루아침에 사건을 만날 때 넘어졌어요. 하나님은 다윗을 젊은 시절부터 훈련을 통해서 광야에서 죽을 훈련, 정말 억울한 훈련, 극심한 훈련을 감당한 이유가 다윗이 죄가 있어 그런 것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다윗을 쓰기 위해서 훈련시킨 결과 하나님이 쓰실 수 있고 모세도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먼저 하나님 민족을 구원하겠다고 나왔을 때 하나님은 모세를 죄를 지어서가 아니라 광야에 40년 동안 훈련시키는 거예요. 자기 의를 다 끊고 자기 모든 가진 것을 다 내려놓고 촌노인이 될 때까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게 됐을 때 주님이 그때 지팡이 하나를 주고 주님이 쓰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마음밭을 준비시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인 중심적인 하나님 마음에 합한 하나님의 마음을 갖게 하신 다음에 그것이 되면은 그때 주님이 쓰시든지 안 쓰시든지 그때는 상관없는 거예요. 왜? 그 마음밭 있는 그대로 거기서 열매가 맺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좋은 열매를 맺는 비결을 성경에는 다 말씀해 주셨어요. 비결 중에 하나가 쉬지 말고 기도하고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늘 기뻐하는 것은 불평하는 것과 반대고 늘 기도하는 것은 게으른 것과 반대고 늘 감사하는 것은 짜증내는 것과 반대죠. 그러므로 찬양을 할 때도 기뻐하고 감사할 때 악한 영이 떠나가는 치유가 일어나는 것이에요. 오늘도 기도와 찬양과 감사와 기쁨이 있을 때 여러분들이 가시와 같고 돌뿌리와 같은 굳은 마음이 찬양 가운데 손을 덮고 춤을 추는데 춤을 추면서 굳은 마음으로 춤출 사람이 있어요? 춤이 추어지지 않지요. 그러나 춤을 추고 손을 들으면은 그 굳은 왕과 마음도 깨트러지는 것이에요. 오늘 다 여러분들의 굳은 마음이 파헤져서 열매 맺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거듭나시기를 축원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서 우리 춤추며 신나게 찬양하라고.